가오치 여객 터미널에 왔습니다. 가오치항입니다. 아, 태극기가 바람이 대형 태극기가 별로 있군요. 네, 그렇게 바람은 뭐 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비 온다 했는데 지금 비가 그쳤어요. 안개비가 저쪽 섬 정상부를 다 가렸네. 가오치항입니다. 배 우리가 타고 들어갈 배입니다요. 금평항으로 가겠네요. 사랑도 오늘 겁니다. 사랑도. 사량도. 멋있네요. 아, 멋있다. 비가 조금 내리긴 내네요. 예, 보세요. 약간 빗방울이 조금 들치네. 이야, 멋있다. 우리가 타고 올 배고 저쪽 섬들이나 좀 찍어볼까? 서량도야, 서량도야, 기다려라, 서량도. 양자 발음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냥 사랑도라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랜드 페리를 타고 가겠네요. 아, 배 멋있죠? 그랜드 페리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큰 그랜드 페리를 타고, 우리가 타고 온 차도 그랜드 페리를 타고 가겠네요. 야, 사량호도 있고요. 그랜드 페리. 뭘 탈지 모르겠네. 둘 중에 하나 타겠죠? 아, 요, 봐요. 저 대형 버스도 다 충분히 태우게 돼 있잖아요. 가오치 여객선 터미널, 이것도 완전히 새로 지었네요. 이야, 이렇게, 언제 이렇게 되어버렸지? 지금 여기는 가오치 선착장. 아, 사량면 사량도 칠연산으로 해서 가면 좋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사량도로 가려면 이쪽 사량면산 사량대교도 있고 요리 가야 되겠네요. 요리에서요. 사랑 지리산 등산로 사랑도 여기가 상도고 여기가 하도인데 여기 가면 치연산이라는 큰 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다 돌 수도 있는데 안 되고 요 옆에 우리 수도 있죠. 수도 가면은 우리 어려운 갔는데 여기 가면은 꼭 봐둬야 될 게 해골바위가 유명해. 수도 선에 해골바위가 있네요. 여기는 꼭 빠지지 않고 가요. 잘못하면 이거 못 보고 나와버립니다. 모르고. 1코스를 뛸라나 모르겠네요. 아니겠다. 금평 쪽으로 하니까 3코스나? 아니겠지. 지리산은 꼭 가야 되니까 1코스를 가야 되네요. 돈지에서 지리산, 오란방, 불모성, 가바방, 옥녀봉, 금평. 약 8km, 4시간 30분 소요. 1코스 뛰겠습니다. 다시 돈지, 지리산, 오란봉, 불모산, 가마봉, 옥녀봉, 금평항, 진천 쪽으로 내려서 약 8km인데 4시간 30분. 아, 멋있네. 가오치 선착자. 여기 또 있네. 통영시 전체가 나고, 통영시 관광 안내 또 있고. 아따, 통영은 뭐, 여기 오면 뭐, 볼거리가 너무 많지요. 아. 수산자원보호구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네, 통영시장. 통영시 도산면 오름. 도산면 관광하네. 여기가 도산면인가 보다. 도산면에 오신 것은. 아니, 아니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거.
가까이 가기가 그러네. 신발이 다 젖었거든. 와, 오른 거냐. 마을 속에 관광지. 오륜동 마을, 가오치 마을, 마상촌 마을, 서촌 마을, 동촌 마을 많네. 농특산물 느끼고 마을 속에 이렇게 오륜권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마을별로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얘가 권역별로 다 지도가 나와 있네. 오륜권역 관광지 속에는 도산 해안 일주로 사랑도 여객선 터미널, 지금 가오치 선착장에 우리가 있고 도산 예술촌 해설장, 미봉산, 봉화산, 도산면 해바니 공원도 있고 그러네요. 아, 멋있다. 바람이 이상 세게 부네요. 아, 비가 막 오네요. 비가 제법 오네. 차로 들어가야 되겠네. 우리 차는 동백관광 자유인산학계 이거인데 조금 더 찍어보고 가야 되겠어요. 저쪽으로 조금만 더 찍어보고. 사랑도야 사랑 사랑도야 너 잘 있었냐 어처가 늘 찾아왔도다. 아이고, 바람이 여기서 저쪽으로 불어가구나. 태극기가 저쪽으로 하니까 이쪽이 태극기 정면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 비가 제법 막 쏟아지네. 오. 아. 아. 물론 오늘 해맞이는 못하죠. 비가 오고 있는데 무슨 해맞이야? 갈매기도 좀 날고 저기 배가 가네. 뭐 잡으러 가나? 한번 키워볼까요? 제법 힘차게 나가네. 어선인 것 같아요. 고기 잡대요. 와, 저기도 멋있다. 이런 거 찍어보세요. 와, 멋있네. 찔레꽃 붉게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위에 초가 쌈간 그립습니다. 비가 제법 내리네. 사주꼬름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멋지네요. 자, 자, 차량으로 일단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비가 와서 안 되겠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람도 질이 많다 보고 가야죠. 와, 바람, 엄청나게 바람도 세네요. 예, 가오창을 곧 입에는 출발해서 사랑도 가겠네요. 사람들 아주 피곤했나 엄청나게 드러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들이네. 어디나 다 마찬가지구만. 여기는 씩씩한 사람들이 나와서 있어요. 매점도 있고. 가오치 여객 터미널을 이제 곧 떠나게 되겠습니다. 야, 다행히 주의보는 안 내려서 다행이네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산에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지. 저 내가 생각해봐도 허천은 좀 그렇다. 집에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날 또 어디 가냐고. 아,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뭐 사람들 도착해서는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는데 보이죠? 빗줄기 보이는 거 보이죠?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오는데 예이, 바람 부는데 우산도 없이 거니는 여인들. 저는 연인과 같이 걸어보도 못하는 주제에 사랑도 간다고 지금 배전에서 된장거리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웃기죠? 이거라도 찍어 올려봐야겠어요. 아, 멋있다. 꽃 피는 사랑도 보이 봄이 왔으라우. 봄비가 촉촉이 대전을 적셔주네. 자, 비가 대수냐? 그래도 우리는 사랑도 간다. 사랑도 지리망산을 향하여 고! 고고! 고! 자, 우리 배도 곧 떠나게 되겠네요. 옛날에는 저런 작은 목선을 타고 사랑도 들어갔는데 요새는 아주 대단히 큰 배, 관광버스가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배로 다닙니다. 배로 다녀. 여기 장봉도 들어가는 세종어만큼 안 큰데 이렇게 커요. 여기도요. 이 배도 상당히 크다니까요. 자, 이제 가보겠네요.
마을을 떠나서 궁평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로 가고 있어요. 비가 오지만 그래도 떠나는 배 엔진 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엄청 좋아요. 와, 처음 들이다 산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멋져, 불어. 아, 멋있어요. 오, 오, 멋있어요. 오,
너무 아름다워요. 번빛 내리는 아 여가 어디지? 평양인가? 아니야. 어디지? 아 하여튼 가오치앙을 떠나서 풍평항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비도 오고 산에 안개도 끼고. 우와. 아 이제 진짜 그만 찍어야 되겠다 야. 하여튼 이 정도 찍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지금 바로. 오호 너무 좋아요. 하여튼 뭐 대충 찍었지만 그래도 좋네. 사랑도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올라오세요.